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꼭 해주세요. 와, 산책도 진짜 오랜만에 하네. 우리 예진이는 어린이집 갔고 오늘 오랜만에 여보는 아직 자고 있으려나?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 상쾌해. 그러면 오늘 뭘 먹어볼까? 먹을만한 게 있나? 어? 이게 뭐지? 예진이 어머님께? 어? 어린이집에서 온 건가 보네. 한번 봐야겠다. 맑음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재롱잔치를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해술반 선생님 드림. 아, 해술반 선생님이 보내신 거구나. 어머, 그러고 보니 우리 예진이가 맑음 어린이집에 간 지도 벌써 1년이나 됐네. 이렇게 연말이라고 재롱잔치까지 하다니. 뿌듯해. 여보, 여보 일어났나? 여보, 근데 예진이 어린이집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글쎄 재롱잔치를 한대. 아, 정말? 어. 와, 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 그치? 와, 예진이. 완전 귀여울 것 같아. 어, 그치. 조그만 게 벌써 그러니까. 재롱잔치를 하다니. 아이고나. 아, 우리도 이게 다 이렇게 다 컸구만. 그치, 다 키웠어. 아이고. 아, 기대된다. 예진이가 또 무슨 역할을 할지 궁금하네. 그러게, 뭐 하려나? 근데 예진이 노래 좋아해서 노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예진이가 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러겠지. 아이고, 산책 나갔다 왔더니 삭신이 쑤신다, 여보. 아유, 오늘 내가 맛있는 그 유자차 해줄게. 괜찮나? 여보, 나 배고픈데. 나 지금 문어숙회 먹고 싶어. 응? 문어숙회? 어. 아, 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문어숙회는 지금 안 파는 것 같은데. 어? 일단 내가 그래도 찾아볼게. 여보. 저기 창밖을 봐봐. 바다가 있어. 저쪽으로 가면 문어가 있을 거야. 아이고, 엉덩이가 무겁네. 아, 잠깐만. 아이고, 엉덩이가 무겁네. 아, 잠깐. 어, 기쁨아, 문어숙회가 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알겠어. 아빠가 금방 문어 잡아오신대. 아니, 기쁨이 우리 문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문어를 그렇게 잘 안대? 어, 기쁨이 나랑 입맛이 비슷하잖아. 알아서 그러면 여보 좀 씻고 있으면 내가 그때 갔다 올게. 알았어, 여보 고마워. 엄마 다녀줍니다. 오, 우리 예진이 왔어. 아이고, 예진아, 근데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 한다며. 우리 예진이 어떤 거 해? 안 해줘지. 예진이, 비밀이야 비밀. 엄마랑 아빠랑 꼭 올 거지? 아유, 요 녀석, 비밀이라니. 당연히 가야지. 그나저나 우리 예진이가 뭘 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 정말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다. 예진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그렇구만. 알겠어. 엄마랑 기쁨이랑 아빠랑 이렇게 같이 가볼게. 아이고, 너무 늦었나? 어머,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이 아기자기한 거 봐. 근데 우리 집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은 건 기분 탓이겠지? 맑음 잔치. 어머, 너무 예쁘네.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가야지. 아, 여보, 내가 너무 늦었나? 아, 여보 왔어? 아유, 늦진 않았어. 이제 막 시작한 걸. 아, 그랬어? 다행히 아직 예진이 안 나왔어. 다행이다.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진이를 한번 찍어볼까? 이미 캠코더로 찍고 있구나. 맑음 어린이집 재롱잔치에 오신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정말 바르고 밝게 자라면서 귀엽고 깜찍한 재롱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무대입니다. 예진이 어린이 나오세요. 여보, 예진이 나온대. 대박.
예진이 올라왔다. 예진이. 아 귀여워. 저거 무슨 옷 입은 거야? 안녕하세요. 예진이입니다. 아 우리 예진이 긴장했나 봐. 어떡해. 너무 귀여워.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박수. 아 귀여워. 잘했어. 와 우리 예진이 잘했어요. 아, 너무 깜찍해. 다른 또 다른 노래 있나 보다. 어 그런가? 기대되는데. 흰 눈이 기쁨 되는 날, 흰 눈이 미소 되는 날, 흰 눈이 꽃잎처럼 순간을 위해서 나 태어난 건 아닐까. 깊은 잠에서 눈 뜨면 꺼질 마법은 아닐까. 그대의 사랑이 되고파 오랜 시간을 돌아서 이제 내 자리에 오게 된 거야. 내 사랑이 되고 내 그댄 영혼이 되고 꼭 우리 연애처럼 사랑해 하늘이 주는 날까지. 우와 박수. 우리 예진이 너무 잘한다. 야 완전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 감동인데? 그치 진짜. 우리 딸이 저렇게 컸어. 노래도 너무 잘하고. 하, 역시 딸 아이고. 닮았어. 뭐? 아니야. 그래. 우리 귀여운 꼬마 친구들의 무대 어땠나요? 다음은 연극이 이어질 텐데요. 큰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오 이번엔 연극인가봐. 신기하다. 엄마 나는 조성 딸인 거예요? 왜 엄마는 내 동생 승훈이만 예뻐하는 거예요? 응, 예진이도 좀 봐줘요. 네? 그건 단지 승현이가 어려서 그런 거야. 그렇지만 맨날 승현이만 예뻐하니까 예진이 승현이 미워. 너 미워할 거야. 승현이 미워. 떼지. 힝. 아, 예진아. 엄마는 예진이도 너무너무 사랑해. 승현이를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잘 챙겨줘야지. 예진이
그치만 성년이가 동생이니까 그런 거겠지? 성년아, 그래도 이제 잘해주도록 해볼게. 보다 보니까 귀엽네 성년이. 누나랑 같이 놀까?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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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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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승연이. 승연이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엄마가 도와주는 거였구나. 그런다 우리 예진이 똑똑하네. 엄마한테 안겨. 이리 와, 엄마 안아줄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꼬마 친구들의 연극 어땠나요? 어머, 웬일이야. 이거 우리 예진이 미래 아니야? 나중에 아마 예진이가 저렇게 질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근데 그래도 연극에서 미리 저렇게 해봤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아, 예, 그래도 기대치는 좀 낮춰보자. 아, 근데 연기 잘한다 꼭 진짜 같아. 그러니까 예진이가 누구 닮아서 그런지 연기를 아주 잘해. 누구 닮긴 여보, 나 닮았지. 아니지. 어? 나 나라는 거지. 뭐라고? 아니야, 나 닮았지. 알았어. 뭐?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재롱잔치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게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맑은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마치겠습니다. 아이, 여보, 왜 울어? 우리 예진이 보니까 그냥 너무 뿌듯하고 마음이 그렇네. 아이고, 우리 예진이가 많이 컸지? 너무 많이 컸어. 아이고, 우리 예진이 아주 씩씩하게 클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내가 다 뿌듯하네. 그니까. 기쁨아, 저도 보고 있지.